비유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쉽죠. 예?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돌 같은 경우도 돌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으로 하면 그게 훨씬 낫지. 던진 거라고 헷갈리니까. 나를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던져라. 이거 곤란해. 그 예수님은 이게 이게 직접 그러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논리가 돼버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뇌가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좌측 뇌에서는 아주 그 이론적인 거, 계산적인 거, 계산하고 이론에 딱딱딱딱 맞는 그거를 취급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 좋다 이런 걸 취급하고 있어요. 그 느낌.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성이요, 이쪽에는 뭐예요? 감성입니다. 그런데 지성만 가지고는 감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나를 뭐 내 이웃이 나다 뭐 이래버리면 네가 왜 내 이웃이야 이래버리면 막 이게 대화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너의 이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강도를 만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지만 나는 너를 너 지금 강도 만나 지금 사단으로부터 강도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야.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너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주는 너의 이웃이 바로 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빠지면 사마리아인 얘기도 없고 뭐 강도 만난 자 얘기도 없고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 가르쳐 줄까? 그게 나라고. 아버님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이 율법사는 나, 곧 예수라는 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감성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그 감성적인 부분을 알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부분을 지금 1대1로 마주쳐 있는데 그걸 뭐 가서 뽀뽀를 해줘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런 장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이성적인 이해도 될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보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녁에 한 얘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한 거, 사울이 자기를 죽인 건데, 그거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닌데도, 내가 사울을 죽였다. 는 말은, 그게 참 감성적인 말이에요. 이 왼쪽 뇌는 이해를 못 해요. 이건 이해를 못 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감성뇌하고 좌뇌하고 우뇌하고 이게
조화가 돼야 우리들에게 팍 그게 이해가 빠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성의 조화가 될 때 드디어 파워가 있는 거야.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 에너지가 내 뇌파를 변화시키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내 유전자에 실제로 그 감성적 부분이 와닿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로, 또 비유로 얘기하는 거는 또 뭐냐면, 어떤 면이 있냐면은, 비유로 얘기하면 전혀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네가 물었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러면 선택의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다. 그럼 이 율법상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예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비유로 얘기를 하면, 그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분 예수는 그 강도 만나서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런, 그게 훨씬 더 내용이 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울이 자살한 것까지도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감성적 표현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나 사울이 자결해서 죽었지만 그건 내가 죽인 것이다 라는 것은 그의 죽음도 다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무뚝뚝하지만은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이 엄마가 막 죽겠거든? 그럼 엄마가 그 아들 붙잡고 뭐라 그래요? 네 죽고 내 죽자! 그 죽자는 말이에요. 살자는 말이지. 나만 못 살겠다! 너도 이러다가 죽는다! 네 죽고 내 죽자! 우리 같이 살면 어떻겠냐? 네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 빙신 같은 새끼야, 나와서 막 팍! 대져라! 그게 죽으란 말이에요?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성적, 역설적 표현.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떤 표현을 해도 그게 모순되지가 않아요. 사랑 안에서는 모든 우리가 이성, 차가운 이성 안에서는 많은 것이 부딪히고 서로 모순이 되지만 사랑 안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사랑이요, 저렇게 말해도 사랑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은 특히 감성적 표현, 이런 역설적 표현, 거꾸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죄인이 책임질 것을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마치 이 이상구 아빠가 그 사랑하는 딸 보고
그래, 아바가 잘못한 거야. 하고 책임을 지듯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behind story, 즉 왼쪽 뇌로만 보지 말고 무슨 뇌로도 봐라, 예, 우뇌로도 봐라. 이 우뇌가 없으면 성경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우뇌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런 거를 논문이라 그럽니다. 논문. 논문은 절대 감동적으로 쓰면 그거는 탈락이야. 예, 그거는 뭐 이런 논문이 다 있어. 그래서 논문에서 제일 다루기 싫어하는 게 뭐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사랑은 배제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의과대학 중에, 이제, 그러니까 각 의과대학마다 특수하게, 무슨 분야는 이 의과대학이 최고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마이애미 의과대학, University of Miami Medical School에서 제일 알아주는 과가 이제 미수가, 그러니까 만삭이 안 돼서 난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난 애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그게 제일 잘한다. 라고 이제 이름이 나 있는데. 그 이제 그 미숙아들은 다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큰 방이, 예,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사이즈도 꼭 갖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왠지 통계를 내보면, 이쪽에 입원한 애기들이 저쪽 방에 입원한 애기들보다 빨리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률도 저쪽이 더 높고, 이쪽은 사망률도 낮고, 회복률은 더 빠르고, 이게 미스테리야. 미숙아를 돌보는 방법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다 한다고. 의사는 똑같은 의사가 양쪽 다 책임지고.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현저하게 결과가 달라. 그래서, 그 대학 측에서, 본부에서, 뭐에 문제가 있나, 이쪽 방이. 여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기 뭐의 질을 다 검사하면 똑같고, 뭐 모든 걸 다 검사해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쪽 방 수간호원이 이제 그 소아과 과장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게 왜 다른 줄 안다. 그래서 왜 다르냐? 그랬더니, 우리 방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다. 그건 내 철학인데, 내 밑에 들어오는 간호사들에게 내가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아기를 환자로 다루지 말고, 그 이쁜,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라. 감성으로 돌봐라. 그냥 지적으로, 뭐 혈압이 얼마고 뭐가 얼마니까 뭐 얼마고 딴딴딴딴. 근데 이제 저쪽 방 간호사는 공부는 1등이야. 1등으로 졸업했는데 상당히 차. 그래서 그쪽에는
이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없어. 그 이쪽 방은 뭐예요? 다 그 수간호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따뜻한 간호사들을 선택해가지고 배치를 했고, 그 감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자기는 판단한다. 속과 가정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내냐. 그런데 속과 과장 입장에서는 이쪽 수간호사가 하는 말이니까 현장에서 경험이 있고, 자기 뭐 교수들은 현장 경험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간호사들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호사를 아주 신뢰하기 때문에 뭔가 있기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과 과장이 고심을 하다가 실험을 해보자.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아과 과장이 여기 이방 수간호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고 행동으로서 뭐 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수간호사가 나는 내 밑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아기를 시간만 나면 가서 뭐예요? 만져 쓰다듬어 주라고 그런다. 그거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방에서 이제 아기를 선택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보통 때처럼 쓰다듬어 주는 그룹 이쪽. 이쪽에는 뭐예요? 쓰다듬어 주지를 않아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차이가 나! 네.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한번 쓰다듬어 줘보세요. 네. 그렇지. 차이가 나. 차이가 나요. 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소아과 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논문 제목을 뭘로 선택하겠습니까? 사랑의 힘. 그건 절대로 인정 못 받아. 감성. 감성의 효과. 그것도 상당히 이제, 간대야. 따뜻한 공기. 아니, 공기. 그건 모르지. 그래서 이게 소아과 학회 그, 논문지에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냉철해야 돼요. 뭐 따뜻한 뭐 사랑 어쩌고 하면 이거는 뭐 즉시 그냥 아웃이야.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잘 들어보세요. 운동성 피부 접촉이 운동성 피부 접촉이 미수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 미수가 회복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미국엔 많은 대학 병원이 주로 아주 가난한 환자들이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치료비를 가능하면 뭐예요? 절감하자는 거거든. 빨리 회복하면 빨리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성 피부 접촉이 미수가 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세상이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요. 그게 학계에서는 안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논문이 채택이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온 전국에 세계적으로 그게 퍼졌어. 또 보니까 야 이거 만져주면 빨리 회복한대네.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 간호사 집합. 지금부터 미수과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5분 동안 만져줄 거. 간호사들 하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짜증내. 그래도 해봐라. 그래도 그러면 치료비가 절감이 된단다.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제 이제 간호사들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또 만져줄 시간이네. 아주 이제 아이고 5분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러고 가고. 효과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안 해. 안 해. 다 해보니까 효과 없더라.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부인한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래도 하세요. 에이씨. 효과 있겠어요? 그렇죠. 이 마음으로, 이 오른 우뇌가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우뇌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서, 남편의 마음에서 나가는 사랑이 마누라의 우뇌를, 영적인 에너지가 우뇌 뇌파를 바꾼다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저기 저 집에 분위기가 이게 파장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장이 달라졌어요. 뭔가 서로 간의 우뇌가 뭐예요? 서로 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의하여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멋지게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을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운의 없이는 읽으면 안 돼요. 운의 없이 읽으면 유대인처럼 돼버려. 네, 철저한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거기에 사케오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직책이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삭개오는 이게 난쟁입니다. 자, 세리장이요 말하면 여리고 지역 세무서장이란 말입니다. 요즘 세무서장님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세무서장들 좋았습니다. 그렇죠? 막 먹으니까 와이로.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 중에 하나가 세리장이에요. 뭐 백부장도 미워했지만 백부장은 워낙 로마인이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그러나 이 세리장은 본국인이지만, 동족인이지만, 이 세리장이 더 미워. 이 세리들은, 완전히 뭐요? 이 애국심을 팔아먹고, 로마에 뭐요?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세리장은 하나님이 저주했다. 저주한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제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세리 자신들도 워낙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고독한 왕따들이야. 이 왕따 입장에 있는 거 참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그걸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밉지만은 그 세리들을 사람들이 때릴 수도 없고 그래요. 왜? 때리면 로마 경찰이 와가지고 때, 그 때리는 놈 혼내주니까 세리들 뒤에는 누가 있어? 세계 최강국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황제에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가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그 사실을 아주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그게 옳은 거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말씀하셨죠. 그 은전을 하나 달라 그래요. 뭐 동전이지. 이제 거기에는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다. 좋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돈에 하나님 얼굴 안 새겨져 있잖아. 그게 뭐냐면은 네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네가 벌어서 번 그 돈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거다. 그러나 네가 번 돈이 그 돈 주인이 누구요? 로마 황제거든.
로마 황제가 주인님은 황제한테 바치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 돈이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네가 장사하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 돈이 그게 로마 황제 거면 황제한테 고맙다고 세금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게 누구 거면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만큼 벌도록 해주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 거다. 이거지.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 내가 버는 돈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도와줘서 오늘 이렇게 벌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말을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소?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도 힘들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거든. 그런데 오늘 일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리에 나가 있으면 이제 일꾼들 뭐예요?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도 그래요. LA 가면 사람들 많이 댕기는 길 모퉁이에 멕시코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이제 백인 오늘 집에 무슨 수리할 게 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럭을 몰고 쫙 거기 가요. 가가지고 보고 너 골라 잡아. 그래서 이제 그 골라 잡히면 멕시칸들이 막 이야 좋다 막. 그 멕시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감을 주셨다. 감사하다. 그 사람이 돈을 벌면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정말 그 멕시칸이 오늘은 예상보다 뭐예요? 와, 두 배로 많이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준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줘도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아버지가 돈 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도 할아버지가 좀 달라 그래 안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번 돈을 네가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돈 벌면 10%는 내 거고 그 다음에 90%에서 25%는 뭐예요? 로마의 정부에 내라. 이런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네, 됐습니까? 이해가? 네. 자, 사케오. 근데 이 사케오는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부자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응? 보자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그 사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될 것이다. 이 사개오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해. 아주 보고, 얼마만큼 보고 싶어해요? 세상에 그 세리장이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님이 뽕나무, 그때는 이 성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걸 아주 그거는 천박한 일이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 노인, 저 이래도 상관없이 뭐요? 그렇게 자기가 천박하게 역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을 만큼 예수를 보고 싶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 세리장 사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고 싶었대.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보고 싶었다. 그냥 글자거든. 왜 보고 싶었을까요? 왜 이 사개오는, 그 노인이 말이야. 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 그거. 웃기는 얘기야. 그래도 보고 싶었다고. 그만큼 보고 싶었어. 왜? 이유가 있었지. 왜 이만큼 보고 싶었을까? 이런 게 이제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보고 싶었을까? 성령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고 내가 그 성령으로부터 그 이 질문을 받고 맞아. 왜 이렇게 보고 싶었겠나?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또 성령이 또 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제 3자로부터 3자가 얘기하는 것 듣고 쓴 글을 읽고 이렇게 하면 지식은 늘어. 그런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안 늘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자신이 보고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토록 보고 싶었을까? 왜 보고 싶었냐면, 여러분, 지금 사개오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은 넘쳐나. 돈 걱정은 뭐예요? 없다고. 근데 돈은 많은데, 희망이 없어. 장래가 없어. 그렇죠? 자기는 죽으면 어디 가게 돼 있어? 지옥 가게 돼 있어. 자기도 그럴 것 같아. 자기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그 세금까지 뺏어가고 그런 나라에 자기가 충성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하니 그리고 자기도 막 욕심이 나서 세금 좀 깎아주고 또 뒷돈 받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서 세금 거둔 그 총액의 10%는 네 거다. 이러니까 이제 더 때려 세금을 더 때리게 되고 내가 그거 뭐 뻔할 뻔치 않아요. 그 자기가 봐도 자기가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는 이게 가망 없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살아. 뭐 이제 죽으면 뭐 안 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인 것 같아? 소문을 들어보니까. 와, 이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뭐 조건이 없어.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거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뭐 회개하라고 그러나 뭐 그 중에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씹었던 얘기를 사케오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 베드로 장모 또 그냥 뭐예요 낫게 해주고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문둥병, 이 세상에 저주받은 자 중에 가장 저주를 심하게 받은 자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벌을 준다고 주신 게 바로 문둥병이요, 중풍이 되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게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풍 맞았다 그래요. 누가 때렸게? 하나님. 풍 맞았다. 그래서 풍이라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리면 그거 맞으면 마비가 오는 거야. 그 병명이 거기서 나. 그래서 풍 때린 거야. 그래서 병명이 뭐게? 때렸답니다. 스트로크 맞았던 거야. 맞아. 스트로크 이게 스트라이크 뭐야? 몽둥이는 뭐야? 때렸다. 스트라이크. 그 병명이 그거요. 맞았다요. 문둥병은 병명이 뭐게? 맞았다요. 둘 다. 그런데 문둥병 맞은 거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맞은 게 아니고 채찍으로 맞았다.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쫙 이게 그렇죠?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러잖아. 왜? 그건 뭐, 그래서 줄이 쫙쫙 생깁니다. 문둥병도 걸리면 줄이 쫙쫙 생겨요. 왜? 문둥병은 문둥병 균이 그 신경들 쫙쫙 되어 있는 이 신경, 이 늑간 신경 쫙 이렇게 됐잖아. 그 신경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채찍 맞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가 중풍병자도 고치고, 예? 문둥병자도 고쳤대. 사케오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말만 해가지고 뭐예요? 그 백부장 하인이 낫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참 나쁜 놈이었는데
중풍 낫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인간이 뭐요? 확 변했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같은 그런 죄인을 고쳤다면 나도 용서해 주시겠지. 자기는 용서를 받고 싶어. 용서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같은 세리장을 용서해 줄 수 있으신 분은 그 예수밖에 없어. 아무도 자기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 여리고 동네 좀 안 오시나. 그때는 버스도 없고, 뭐라 그래요? 공중, 응? 뭐라 그래, 버스 같은 걸. 예? 대중교통도 없고 해서 멀어서 못 댕겨요. 우리 동네 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어느 날 오신대. 왜 예수님이 이 먼 곳에, 여리고라는 곳에, 이날 올라오고 그랬게? 삭개오가 보고 싶어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뭐예요? 아니요.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동네 좀 오면 내가 좀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삭개오의 기도가 예수님께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야. 사실 삭개오 보러 왔어. 그러니까 이제 막 구경꾼들이 막 예수님 막 인기 충천하니까 막 세상에 어떻게 문둥병을 다 고쳐. 어떻게 중풍을 다 고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뽕나무에라도 뭐예요? 올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고 삭개오는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참 기뻐졌겠죠. 저놈이 체면도 뭐예요? 체면도 불구하고 뭐를 이기고 쑥을 이기고. 네. 쑥스러운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 예수님을만 봐야 되겠다. 만나고 얘기할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요.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다 알고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섰습니다. 왜? 삭개오 만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올려다 보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요? 올려다 높은 사람이 올려다 보면 좀 무색하잖아. 높은 사람은 항상 뭐요? 내려다 보는. 자, 올려다 봤다는 말 뭐라고 썼어요? 우러러봤다. 와, 이게 영어로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쳐다보시고라고 번역을 했네. 그리고 쳐다보시고.
아, 여기는 looked up. 예, 네, 여기는 올려봤다. up. 올려봤다. 자. 보시기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뭐예요? 와 대박 나서 갑자기 너 집에 묵혔대. 그 당시는 예수님이 막 워낙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어느 집에서 누가 우리 집에 주무십시오, 박사님. 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잠은 사진 찍어 놓고, 가문의 영광이라 갑니다. 아시겠죠? 가문의 영광이래. 그때도 막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거는 대단한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케오 누구 집에 묵겠다. 여러분, 사케오 내려와서 회개하면 묵겠다?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사랑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주면 그때 사케오 마음이 막 와 풀린다고. 어? 그래서 선구원이에요. 선구원.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무엇을 하시니 그가 서둘러서 내려와서 세상에 나를 온 이 여리고 시민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데 그래서 저 집은 근처도 가지 말고 저 녀석하고는 뭐요 말도 걸지 말고 이런 판에 세상에 예수님이 다 고생하죠 사케오야 그것도 뭐요 올려다 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래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눈만 흘기고 그러시는데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을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뭐예요? 누구와? 죄인. 저 사케오 같은 저런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네. 어떻게 저런 죄인들 집에 하룻밤 묵으려고 그럴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건적 죄인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세리집에 들어가서 뭐 잘 데가 그렇게 없나? 우리 집에라도 오시면 뭐 실컷 채워주실 텐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사케오가 막 뭐라 그랬겠어?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전혀 자기로서는 뭐 예상 바뀌고 진짜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다. 그럴 가능성은 벌써 조금은 느끼고 있긴 있었어. 왜? 세상에 중풍병자를 고쳤으니, 세상에 문둥병자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고쳐주니까, 그것이 바로 사케오 집에 자겠다는 말이에요. 사케오는 병은 없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당한,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면 그것을 네 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이게,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내가 다 갚아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다 갚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주무시겠습니까? 아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포인트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이제 이렇게 돼야 아름답잖아요. 무슨 제가 네 배나 갚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다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집에 주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쪽팔려. 하나님은 쪽팔리는 일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초청한 일이 없어도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 네 유전자 좀 켜주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 무조건적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어느 게 정상이겠어? 이게 정, 무조건적인 정상.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무조건적으로 하다간 다 당해. 지금 북미 회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먼저 해주면 네가 안 주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예수님 같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지? 탁 주면 온 북한 국민들이 뭐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10조 원을 주면서 일단 경제 발전을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면 온 북한 국민들이 뭐예요? 우리 미사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식 회담이야. 아시겠죠? 지금 하는 회담 뭐예요? 그게 사단식 회담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담 해놓고 또 취소 그러잖아요. 이란도 뭐 다음 해놓고 또 트럼프가 취소! 난 안 해. 그럼 또 이란 두고 보자. 개싸고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식 무조건적 사랑식이 옳죠. 맞지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옳은 것, 그게 옳다. 그게 뭐예요? 예? 네? 네, 그거를 의라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이렇게 삭개오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사단은 아니, 사교 같은 놈 집에 왜 들어가냐? 그 자식이 아주 지금부터 자선 사업을 잘 하고, 돈, 먹은 거 다 물어내고 했는가, 나중에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천국으로 오게 해요. 그게 옳죠? 그거는 누구의 의요? 사단의 의요. 그래서 지금 의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볼 때는, 예수님 방법은 뭐가 아니라 의, 곧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이야. 공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충 알고 있는 공의는요, 다 사단의 공이요. 죄를 지었으면 지켜버려야죠. 그게 공의죠. 죄진 놈을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예사로? 사단은 죽이는 게 공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돌은 죽이는 돌이지만 예수님의 돌은 뭐예요? 살리는 돌이다. 이 말이 멋져요, 멋져요. 그래서 삭개오가 천국에 가면 삭개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